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임마누엘 사건,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도대체 뭐, 우리가 뭘 믿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이게 처음과 끝을 알아야 무슨 뭐를 하든지 길거리든 가든 취직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처음과 끝을 정확히 알고 가야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 따라서 갔다가는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뭐든지요. 이게 있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길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잘못 갔더라도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거는 억울하지가 않아요. 잘못되더라도. 근데 괜히 옆에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내 확신 없이 그 사람 말 듣고 쫓아갔다가 제대로 갔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 갔다가는요 어떻게 돼버려요. 아주 그냥 그거는 후회밖에 안 되고 뒤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원의 확신은요 천국 가는 거는 결국에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일대일이에요. 일대일. 이게 복습은 괜찮아.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요 아주 적이 나와 있어요. 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한 절에 계시록 1장 5절 같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없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거를 영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거기에 보면 이래.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 근데 거기를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는 복수야. 여러 명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복수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버립니다. 나를 구원시키러 오신 거야. 우리가 아니에요. 내 부인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누구요? 나. 이게 일대일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요. 복수 쓰다 보면 아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고 갔다가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게 뭐냐, 복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고 한다고. 목사님들이 말씀 가지고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행위구원을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다 전하긴 해요. 피를. 그지? 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는 해. 다 해. 그거 안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개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꾸 뭐를 플러스 시키려고 그래. 플러스. 더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분들 잘해라. 신앙생활 온전히 잘해라.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고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10장 보면은 이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24장 13절 이런 데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 확신하지 말라. 똑바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뭐라고 하냐?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행위. 뭔가 내가 더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 피 위에 딴 거 붙이는 순간에 무조건 행위요. 그게 행위. 이러면은요. 그 말씀 전하는 분이나 그 말씀 듣고 믿는 분들이나 결국에 죽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보면 어디 가 있어? 반대 방향 가 있어. 반대 방향.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
무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예수란 뜻이 뭐냐면은요, 21절에 주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석을 하고 있는 거 뭐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란 뜻이 뭐예요?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야. 아멘. 이걸 가르쳐서 죄가요, 이 죄가 뭔 죄를 쓰고 있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헬라를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주전, 기원전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가 헬라였었어요. 지금의 그리스 나라야. 거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 나라가 바로 헬라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세상의 공통어였듯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헬라 나라가 유럽 그 지역을 전부 다 지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어들이 전부 다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기록된 게 바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아, 소리 글자예요. 헬라어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데 히브리는 상형문자고 뜻글자고 한문처럼.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수를 정확히 해석하려면은 소리 글자로 들어가지 말고 뜻글자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 드리냐면은 성경대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수라 했대. 근데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지혜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게 아니야. 구원해 준 거를 믿는 거예요. 미래형을 쓰는 순간에 그 사람 구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 아멘?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형이야. 이미 받은 거야, 이미.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몇월 며칠 날 해도 구원받네 이러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왜냐면 구원받은 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아. 왜? 하나님을 안 믿다가 2002년도 11월 11일 날 오전 11시 반쯤에 불받아 버렸어,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있다가 불받아가지고요. 어디서 그랬냐? 양촌에 보면은 저기요. 논산에 보면 양촌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딱 제가 갔는데 크리스찬 치유센터인데 기도받으러 간 동생 따라갔다가 보디가드로 따라갔다가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딱 갔는데 거기가 개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아니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달력 찾아봐봐. 2002년도 11월 11일 날 월요일 날이라니까. 양천 초등학교 그날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거야. 누가? 유성 쪽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던 장로님이 거기를 사가지고 5억인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원 예배 드리는 날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날 참석한 거야. 거기를 갔더니 막 부페 음식들 해놓고서 막 한 수백 명들이 모이셨더라고. 막 지도자들도 엄청 모이시고 충청도 지역부터 전국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막 그 규모가 엄청 거기가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가 우연찮게 그날 도착했더니 개원 예배 드리길래 갈 데가 없었어. 양촌이라는 데 가면요, 국민학교 보면 주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어디 카페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 뭐 술 먹으러 갈 데도 없고 그래. 그래 거기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앉아있다가 5년 전에 제가 교회를 좀 부신 적이 있었어요.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용산에 보면은 우체국 뒤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를 5년 전에 그 사건 나기 5년 전에 교회를 부신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틀 동안 지금 보니까 잘 갖다 놨네. 그날 제가 하나님 만난 날 이게 창간호 바로 뒤로 나왔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썼었어요. 편지를 제가 하나님 그날 불 받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거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이랬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쓴 내용이 거기
예, 기록이 편지 내용이 그대로 이분이 여기 해가지고 올렸었고, 그 돈 받으려고 할 때 그게 97년 6월 7일 날이었어요. 6월 6일 날이 현충일 날이에요. 유흥업소는 그날 하루 다 쉬어요. 6월 6일 날은 다 쉬어.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유흥업소 주인들하고 밴드들 생일날이라고요. 그날 그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유흥업소 주인하고 밴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러가고 그래. 6월 6일 날은 생음악 하는 데를 다 영업자 안 해버려요. 그걸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려요. 자진적으로 현충일 날이라서. 왜냐면 제가 그때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6월 6일 날 집에서 소주 이빠이 먹고서 술김에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쳐들어가가지고 이틀 동안 가가지고 이제 부시고 뭐 난리치고 해가지고 각서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97년 6월 7일 날 여기 있잖아. 이틀 동안 내가 행패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5년 후에 2002년도 11월 11일 날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개원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 시간에 어이씨, 5년 전에 교회 부셨던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갑자기. 근데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3층 집, 사당동에 있는 3층 집이 경매로 다 날아가 버렸어. 결국에는 돈 못 받아가지고 제가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떤 사람이라고. 다른 교회도 행패 엄청 부렸어요. 우리가 영어 끝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야.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리는데 소변 참았다가 우리 집 앞에 해상교회라고 장로를 큰 게 있어요. 거기가 소변 뿌리고 별일 다 했었어요. 하나님 안 계신 자로서 교회 부셨는데도 아무 일 없더라고. 아무 일 없더라고요. 뭐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었더니 아무 일 없어. 교회요, 아무나 못 부셔요. 조폭들도요, 두려움 때문에 못 해요. 저는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도 없었어. 근데 거기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하나님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네요.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제 회개시켰겠지. 잘못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와요? 뜨거운 게 올라오더니. 그래서 여기 뭐야? 세뇌시키나? 해가지고 막 앞에서 통성기도를 누가 거기서 인도했었냐면 대전의 한박교회 목사님이라고 거 이제 유명한 목사님 계셔. 서무승 목사님이야. 그분이 통성기도를 막 인도하는데 저는 세뇌시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귓구멍 틀어막았어. 안 들으려고. 뭐가 막 뜨거운 게 올라와. 밑에서 이렇게 거기가 안전병의 의자였었거든요. 이렇게. 왜 일식집 가면 이렇게 기역자 있잖아. 다리 없는 거. 그래가지고 편백나무로 옆에 그냥 싹 대고 니모델님 기가 막히게 해놨던 거예요. 뭐가 뜨거운 게 올라와. 이게 뭔가 하고 귓구멍 틀어막았어. 그래도 막 그냥 막 뜨거운 게 온몸으로 퍼지더니 눈에는 안 보여. 내가 비명 지르기 시작해. 근데 귓구멍만 빼놓고 구멍이나 구멍에서 막 둥둥이 다 나와. 침 나오고 코 나오고 눈물 나오고 막 펄펄펄 뛰는 데야 4, 50분 동안에 의식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벽으로 붙어버렸었어. 벽에 붙어가지고 막 비명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세례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아,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근데 그 전에 뭐 했냐. 저만 교회 안 나갔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누나가 또 주일학교 교사야. 동생들도 다 주일학교 교사고 다 그래. 저만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보기에 장남이 술 장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거 애탔겠어. 저는 몰랐지. 제가 어머니 기도한 걸 그날 알았어요. 뭐냐면요, 불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거기서 있는데 거기가 보면 이렇게 치유, 내적 치유 이렇게 기도 사역 하는 데입니다. 저보고 기도받으래. 그래서 나 이랬어요. 내가 딱 기도 안 받아요. 기도받으러 온 놈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키는 작어도요. 뭘 했냐면 옛날부터 복싱을 좀 해가지고 옛날에 동아체육관에서 박충발, 김한진, 뭐 황준석, 예? 이 사람들 국내 랭킹에 끼기 바로 일보 직전에 거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또 유흥업소다 보니까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파리차부터 날라와. 시비 걸리면 손부터 날라와요. 덩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운동을 해도 격투기 이런 거만 했었어요. 격투기 뭐 이렇게 태권도 이런 거 잘 하지도 않았었어요. 합기도도 유단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별로 뭐 싸우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 격투기 이런 거만 맨날 해가지고요.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몸은 작어도 울퉁불퉁 그리고 스포츠 머리하고
티셔츠만 입고 다녔었어요. 제가 결혼식장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어. 결혼식장 가도 그냥 맨 뒤로 다니고 이랬었어요. 약간 좀 조폭 스타일이었었어. 지금은 아주 멋있게 생겨져 버렸어. 눈도 옛날에는 쭉 찢었었어. 근데 제가요, 지금 보면은 친척들이 보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사촌동생이, 형님, 눈이 왜 이렇게 헬렐레해졌어요? 그러더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표현을.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날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근데 불만 받아가지고는 제가 신학을 안 했지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어떻게 부르시냐?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보규야,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막 대답을 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 핏 같은 게 돌아가서 입을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혀를 잡아.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한 달 후에 알았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옆에는 장로님, 목사님들 뭐 계시고 근데 제가 막 취해가지고. 취했어요. 정신은 멀쩡해. 그래서 저는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 꿀 받고 술 취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 너무나 다 저기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다 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제가 이래요. 내가 왜 이런 거를 받아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하냐 또 제 입으로 유혹선 권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냐 그래요. 아니 나 상달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핸드폰으로 서울로 전화했어. 어머니 혹시 기도했어요? 하니까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지고 두 가지 놓고 기도했대요. 우리 장남 술 장사 좀 망하게 해주고 망하게 장사하고 있는 유흥업소 망하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반주하는 거를 하나님께 반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저를 신학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신학은 무슨 신학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을 놈이에요? 얼굴 봐봐요. 맨날 술에 그냥 쩔어가지고 자는 시간 빼놓고 술 취해 있었는데 술을 워낙에 좋아했거든요. 또 말술에 말술을 키는 자고도 덩치 크다고 술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어머니가 기도한 걸 알았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대.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 20년 동안 그 기도하고 있었대. 제가 그때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았지. 근데 이상하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그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돈을 모아. 아니, 장사는 잘 돼. 근데 목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그때도 보고 이제 알았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이래. 기도 받으래. 안 받는다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요, 빈속에다가 이거 있어요. 술 드신 분 아시죠? 깡술. 안주 없이 소주 한 서너 병 까면 어떻게 돼? 깐다고 하잖아. 제가 목사인데도 깐다고 하냐면 술 얘기 나와서 그래. 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 딸딸딸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상태인데 의식이 그대로 다 있어. 와.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취해가지고요. 막 하는데 은사적인 것도요. 그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까지 칼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 눈에. 칼라 있죠? 저기 그 극장 가서 보면 보듯이 싹 돌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하나님 만나고서 청량리 살았었는데, 굴다리 옆에 살았었거든요. 그 청량리? 거기 보면 시장 쪽으로 나오려면 무단횡단을 맨날 했었어. 그때 하나님 만나고서 한동안 무단횡단을 엄청 안 했었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 아 이게 내가 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찍어놓고 계신 거 알아가지고 지금은 무단횡단 막 다 해버려. 지금은 해.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요. 누워가지고 물 좀 달라고 했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이게 취한 상태로 눕더라고. 그러면서 이래요. 제가 거기는 목사님한테 거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요. 야 그래. 물 좀 줘 그러더라고. 근데 그 물을요 제가 정수기통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 말짜리에서 빼갖고 온 물이야.
그래가지고 야 물 줘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딱 주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신이 멀쩡한데 물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피로 다 보인 거예요. 피로. 피야 이게 피. 그러면서 야 이 무엇 같은 새끼들아. 내가 물 달라고 했지 피를 줘 이 무엇 같은 놈들아. 상상해보세요. 예? 숫자로는 18이야.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입에 거름통 들고 살았던 거를 하나님 만나고서 알았어. 제가 전화할 때도요. 욕이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안 됐었어. 근데 몰라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랬었어요. 뭐 달라고? 물 달라고 하니까 피가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사람의 피 온도가 기분 나쁜 온도예요. 사실. 36.5도가 이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거든. 피부린 내가요. 그냥 눈, 코를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안 먹는다고 난리친데 여기 흐르는데 이게 다 보여. 내 눈에는.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뭘 만났어? 막 그런데 불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피가 막 이래버리고 막 내가 막 그냥 혼자서 막 묻고 대답하고 막 이러는데 그날 하나님이요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 이러더라고. 내가 너를 쓰려고 준비해놨고 너를 내가 부른다는. 그래도 영적전쟁의 최전방에 서오리라 제가 이래요. 내가 너를 영적전쟁의 최전방에 서오리라 하면서 막 내가 너를 선지자로 앞으로 세우려 막 이래버리는 거. 그러니까 황당해요? 안 황당해? 내 의지가 상관없이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선지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영적전쟁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날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요 영의 세계를 두려워 잘 안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태릉 앞에 묵동이라고 했거든요. 봉화산 밑에 그때 부도가 좀 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산 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앞집에 만신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길래 제가 뭐한 사람이냐. 법당도 가가지고요. 쇠를 부신 사람이야. 그냥 갔다. 이게 있어요. 법당 있잖아요. 부처 이런 거 가서 두려워서 못 부셔요. 저는 밤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또 1시쯤에 1시 새벽 1시에 교회도 부셔보고 법당도 부셔봤었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 뭐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무당이 나를 저주해가지고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교회 부셔도 아무 소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믿지도 않았어요. 그날 너무 충격받은 거 하나님 계신 거 알고 하나님 뭐한지 알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신 거 하고 충격 너무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날 부르시길래 그날로요. 그날. 그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요.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서 수요일날 점심 먹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수요일날 딱 거기서 하나님한테 이제 코가 이제 꼈죠. 그래서 부르시는데요. 이날부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야. 누가 예수 그러면 그거 안 믿어지던 게요. 다 믿어져버려? 다 믿어져버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 바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서원 드렸냐면 아유 지금 생각하면 후회 엄청 돼요. 근데 그때 일이 있어. 하나님 내 뼈가루를 다 갈아서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었어. 어우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안 후회돼? 후회되지. 내 뼈가루까지 어떻게 다 갈아가지고 바쳐드린다.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갔어. 근데 100일 동안에 뭔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큰 거 하나를 집어넣어버려. 마귀 새끼.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왜 그걸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알게 하려면 누굴 붙여야 돼? 천사를 붙일 수는 없잖아. 기죠? 천사를 붙여야 영의 세계 어떻게 알아? 마귀 새끼를 붙여놔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오더라고. 미쳤어! 내가 봐도. 그래서 우리 애기 있죠. 저쪽에 가서 제가. 큰 딸이에요, 큰 딸. 큰 딸, 작은 딸.
집사람하고 막내 아들 4명 불러놓고 제가 유언을 했었어요. 유언을. 나 오늘 밤에 이 시간 이후로 또라이 된다. 나 미친다. 그러는 거요. 왜냐면 사람이요.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쳐본 사람이 알아, 이거는. 왜냐면 나는 멀쩡한데 상대가 미친 것 같이 보여버려요. 그래서 미친 사람한테 자꾸 미쳤다고 뭐 난리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말을 안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미쳤는데 나보고 자꾸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정신병 같은 데 가면은 그걸 끄집어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야. 그 상태가요 되니까 어떤 상황까지 막 벌어지냐면 그날 낮에 교회를 가는데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 타고 제가 그때 전농동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태릉 쪽에 있었어. 묵동에. 교회를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중수 개인 택시 머리통 팡 치면서 뭐라고 집사람한테 이 자식이 내 신학교 가는 입학금 줄 거야 그러는 거야. 내가 근데 돈이 없었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입학금이 없었어. 학교는 가야 갔는데 입학금이 그냥 막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러는 거야. 막 쳐. 미쳤냐고 하는 거야. 미치긴 내가 왜 미쳤지? 네가 미쳤지? 하면서 이 새끼가 준다는데 이러는 거. 근데 얘가요. 주는 걸로 진짜로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를 딱 타고서 교회 앞에 내렸어. 거기가 임마누엘 교회였었거든요. 묵동에 3층이었어요. 입구에 택시가 딱 탔는데 또 내가 택시에서 안 내려. 그래가지고요. 택시도 못 가게 행패 부리면서 가로수를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 친구가 택시를 갖고 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때 누가 있냐면 유경장이라고 중량경사서 친구놈이 하나 있었어. 조사과에. 걔가 바로 그 교회 앞에 살았는데 걔가 갖고 올 거라는 자꾸만 이게 와. 그러니까 택시비 갖고 기다리자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교회로 올라가면서 일이 있어. 이때만 해도요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막 나타날 때였었어. 예수피 뿌리면 다 된다고 하잖아. 취업 사람들 예수피 뿌리면 따라갈지 돼. 이래 제가. 대구서 이러는 거 제가 제 자신을 축기사에 거는 거야. 예수를 명하느니 마귀 새끼 나갈지어다. 예수피 하면 안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피인데 왜 뿌리냐 이래 버려. 누가? 안에서 마귀 새끼가. 이거요? 그래 버리면 사람 포기합니다. 아니 예수피 보세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피 갖고 예수 이름은 안 되는 거 없다고. 실제로 말대로 다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마귀 새끼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돼. 이게요, 그 정도 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그 백일간에 엄청난 사건을 벌어지는데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까지 했냐?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자야. 근데 오늘 왜 이 관정을 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말씀을 안 전하고. 처음 하는 거야, 처음. 20몇년 만에 처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까지 이게 딱 되냐면은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유언하던 얘기 잠깐 할게요. 유언을 하는 거야. 다 식구들 앉혀놓고 나 오늘 밤부터 이제 미친다. 하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큰 사람한테 붙들려 버리면요. 원래 저는 가만히 안에 꼼짝 못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얘가 튀어나와. 이거를 이제 심리학과 같은 데 가면은 정신과나 이런 데가 뭐라고 하냐. 성인아이라고 한다고. 성인아이. 그죠? 애기 때부터 어른 노릇 못 하는 어렸을 때 내가 이 안에 있다가 그걸 치유사역 들어간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게 이 큰 세력이 딱 들어와 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꼼짝 못하고 얘가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막 울면서 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날 때 끝까지 가장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에서 내 이 마귀 새끼가 나한테 설득하게 너희들한테 해코지 하더라도 난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만 서로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걸 유언으로 하는 거야. 울면서.
왜? 오늘 밤부터 내가 말 자꾸 가는데. 근데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그 유언하자마자부터 그 증세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붙여놓고 영의 세계 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은요, 제가 또 교회를 가는데 내 안에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요 음성과 이런 거 일물일탁 다 할 때 일물다고 마귀 새끼들하고도 이게 좀 말이 좀 통했었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묻고 하지 마. 자, 얘가 딱 이래 버려. 내 안에서 앞으로 너를 지가 망가뜨린대. 근데 내가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 테니까 너 내 안에서 있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니까 끙 그러더니 그날 위로부터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뭐냐면요, 훈련밖에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아버렸어. 그게 그때 큰 사건이 뭐냐면은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의지만 안 놓치면은요, 마귀 새끼가 내 생명까지는 못 건드리는 걸 그때부터 알아버렸어. 아, 네. 그래, 그 뒤부터요, 마귀 새끼 알기를 뭘 하느냐? 이거 있죠. 기차는 가도 개가 지시면은 기차가 안 가. 개새끼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 마귀의 실체를 다 파악이 됐던 거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간증하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하고 연관시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뭐를 보여주냐면, 우리 저기 딸이 있잖아요. 그때 애들하고 예배를 밤마다 매일 드렸어. 그때 21층 살았었는데 밑에 층에서 막 항이 들어오고 난리 났었어요. 왜? 시끄럽다고. 우리는 너무 좋아서 식구들끼리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이불 깔아놓고 막 그랬었어.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능력이 좀 많았었어요. 기도하면 목 하나가 더 올라오질 않나 막 그냥 별의별 말대로 이게 그냥 해버리면 말대로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야. 표적으로. 뭐로? 집사람 손에서 기름이 줄줄 나오게 하신대. 그럼 이래, 그때는요, 손에서, 만약에 지금 보세요. 손에서 기름이 줄줄 나오면은 놀래 기절 초풍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면 하나님 만날 때 불받았지. 막 그냥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이런 거 이까짓거 뭐 기름 나와봐. 나한테는 별 의미 하나도 없었어요. 이래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래. 어이, 집사람 뭐 손 들어봐. 네, 손이 보면서 주부십승 걸려가지고 얘가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손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손 들어. 등을 태우고 있어. 자, 지금부터 기름이 나올 거다 하면 이 위에서 지문에서부터 기름이 줄줄 흘러버려. 기름이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래. 아, 하나님 함께 계시네. 좋다고 또 예배 드려. 이게요. 그 다음에 재밌어, 안 재밌어? 신기하잖아. 제가 뭘 좋아했냐면 쌍구경하고 약장사만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갔던 사람이야. 재미난 거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신기해. 그래가지고 몇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안 나오네. 그래서 이리 있어. 하나님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런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네가 믿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기름 나오고 안 나오고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거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야. 아, 나타나는 표적은 죽은 사람 살려도 마귀 새끼도 할 수 있는구나. 왜냐면요, 모세오경 보면 술객들도 뱀 만들어 안 만들어? 지팡이 던지니까 뱀 만들잖아. 마귀 새끼들도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야. 이게 나타나는 현상 봐가지고는 믿을 사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봐야 된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저는 성경 보면요,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놓고 다 해봤거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보통 분들은 성경 뭐 이래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힐타령 한 다음에 일로 내려와. 근데 공부 너무 많이 하신 분들 성경 보면 안 믿어요. 이게 은사법도 받고 성경 보면은 살아 움직여버려. 체험을 하고. 근데 체험 하나도 않고, 제가 또 이런 말씀하시면 그래요. 총신이나 장신대 이런 데 가는 순간에
아, 또 이런 말하면 또 욕먹는데. 냉장고 교단 되는 거요. 체험도 안 해본 상태에서 성경 보면은 방언한다고 하면 그 방언? 그거 옛날 2000년에 끝났어요. 잃어버린다고.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걸 필터링 하면 이게 있어요. 내가 안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할까 못할까? 역사할까 못할까? 못하지.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그러니까요, 무식한 자들이 성령 잘 받아.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믿습니다 하거든. 그럼 진짜로 오시거든. 그래서 우리요 순복음 쪽이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많아. 믿습니다 해가지고 받는 분들이. 이게 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 불 잘 받는 분들은 좋은데 이게 약해. 말씀 쪽이 약해. 솔직히 말씀드려요. 또 말씀부터 이게 들어온 분들은 은사 쪽으로도 이게 안 돼버려. 능력이 안 와. 이게 양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전부 다 믿어지더라는 거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그것도 청년인데, 장가도 못 가보고 죽은 남의 나라 청년인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 믿어지더라.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울고 다녀.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가만으로 눈물 쭉쭉 나와. 누가 하나님 말만 해도 맨날 울고 다녔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영적전쟁 최전방에 세운다는 걸 나중에 알았었어. 처음에 가서요, 아, 영적전쟁 최전방이면은 붕광세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 안수하면은 막 암환자 막 그 자리에서 막 살림으로 귀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이래가지고요, 병 고치는 것만 이제 계속 봤어. 아, 하나님이 능력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가 20개월 정도 됐을 때 해답지를 다 봐버린 거야. 성경의 해답지를 진짜로 봐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은사 받아가지고 일반 집사님도 능력 받으면 죽은 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봤어도 말은 들어봤어도 성경 가지고 신학생 2학년짜리가 목사님들 상대로 노예 목사님들 모셔놓고서 성경 칠판에다 강의한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요 엊그저께부터 좀 제가 이게 마음먹었던 거를 좀 발설하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척 해야 돼. 남들 보기에도. 아이씨, 유업했다고 하면 누가 거룩하게 봐. 그 하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 교회 부셨다는 얘기 하고 싶겠어? 무당집 가가지고 그 행패 부렸다는 거 하고 싶겠어요? 술만 먹었다는 거 하고 싶겠어? 거룩한 척도 하고 싶지? 거룩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명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한 분이라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랬어요. 하나님 만나고서 신학교를 갔는데 영적인 얘기는 다 알아들어버려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지 미리 예상하고 가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신기해요, 신기해. 오늘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겠다는 다 알아. 근데 성경 시간에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출애굽기를 강의하시더라고. 아,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한 가지밖에 모르겠다. 한 단어. 가나안.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오고 가나안 제가 좀 많이 갔었거든. 빵집. 여학생들 오고 가나안 제가 좀. 그때 남영동하고 노량진에 보면 가나안 제과점이라서 여학생들하고 갔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가나안다.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이 일독을 한 거예요. 한 학기 끝나고 나서. 근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거야. 아, 이거는 평생에도 안 들게 성경이구나. 왜냐면요 그때도 이게 있어요. 일독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또 기도를 매일 할 때인데 기도 시간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거 성경 좀 볼까 했더니 방언을 하면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감동을 달아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정독이 있고 속독이 있잖아. 속독부터 더 빠른 게 방언하면서
읽는 거야. 방언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걸 뭐 해보면 하냐면은요, 최고 넘기기 어려운 데가 창세기 5장이야. 누가 미스에 누가 낳고 이거 읽으려면 힘들어. 그럴 때 해보시면 돼. 속독으로도 해보고 정독도 해보시라고. 그다음 방언으로 해보시라고. 쭉쭉 나가요. 그래서 일독을 방언으로 다 했는데 마바바바 하면서 다 해버린가 마바바바 이제 신나게 했어. 결론이 뭐야, 이거 평생 안 될 거라는 거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를 잘했었어요. 운동하고 음악, 악기. 악기를 제가 지금은 열대까지 다뤄. 악기만. 내가 봐도 아마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장구 사물놀이도 다 해버리고 재즈 피아노도 해버리고 뭐 전자기엔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드럼, 뭐 기타, 베이스도 뭐 기타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통기타 치는 게 달라요. 베이스 달라, 일렉이 달라, 주법들이 다 달라. 또 클래식 기타 달라. 이게 다 하려면은 분야가 다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다 하고 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운동도 격투기 해봤지, 복싱 해봤지, 또 풍어도 해봤지, 합기도 해봤지.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원리라는 게 있다. 원리가 이게 있어요. 태권도도요, 예를 들어서 유단자 되기가 힘들지, 무슨 운동이든 간에 유단자가 딱 되고 나면 다른 운동 어떻게 믿겨지마 바꾸면 돼버려. 원리는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에는 뭐 지렛대 원리거든. 운동이 다 그렇죠. 남들 힘만 들이고 가서 넘겨드리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어. 따지고 보면은 이런 원리. 또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레슨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전문 분야 할 때는 좀 완전 초보였을 때 한 5, 6개월 레슨 받았지. 근데 그 뒤로요, 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은 원리가 다 있어요, 원리가. 원리만 다 파악해버리면 악기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잘은 못하더라도 다 만지게 돼 있어. 원리만 알면. 그 도미노 현상이 있죠, 이렇게. 딱 치면은 쭉 넘어가는 거. 성경이 이렇다는 게 딱 이게 느낌상 오더라고. 그래서 집사람 모르겠어요. 자네는 창세기 한번 읽어봐. 난 요한계시록 맨 뒤 거 볼게. 요한계시록을요, 분해 소재한 거야. 분해 소재. 어떻게 했냐. 1장 1절을 읽을 때는 2장 넘어갈 때 1장 1절부터 다시 넘어가. 또 3장 할 때도 1장 1절부터 이러면서요. 연필로 A4 용지에다가 일곱 나팔 나오면 일곱 다 써. 첫째부터 일곱. 일곱 대접 나오면 일곱 대접. 그냥 일곱자 나온 거 다 찾아가지고 해놓고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연결 다 해봤어. 계시록 11장, 12장 나갔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이 빵! 다 보여버리는 거야. 이때부터요, 무릎 딱 긁고서 그냥 통곡을 해버렸어. 이때부터 성경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야. 해답지를 봐버린 거야. 답안지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뭘 할 때 목적을 알고 해야 돼. 목적. 그러면서 성경으로요, 해답을 먼저 보고 문제집 풀어보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등산할 때 이거 있어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뭐 보고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냐면은 밑에서부터 원인 분석해가지고 정상 향해서 가는 거야. 이거 시간 엄청 걸려, 이거는. 이거는요, 이게 있어요. 등산할 때 구분능선 가도 내 위치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숲 때문에 안 보여. 숲에 가려져 있어. 근데 반대가 뭐냐면은 연역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연역적이 뭐냐면은 꼭대기에서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거야. 정상에서. 자, 이게 있어요. 정상에 딱 올라서면요. 내가 5부 능성이 약한지, 7부가 약한지, 8부가 높은지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산도 뭐 하는 것도 땡겨볼 수가 있어. 다 보여, 보여, 사방에. 등산할 때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밑에까지는 숲에 가는 내 모습이 안 보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답안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성경 보게 된 동기까지도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자, 기독교가 뭐냐 이거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서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없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바로 임마누엘 뜻이에요. 말씀 1장 1절에서 누구라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게 예수래. 예수님께서 뭐예요?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면
우주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세계로 들어오신 게 뭐예요? 임만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시공간으로 들어오신 걸 보고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엘자가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야. 임마누엘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엘자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냐면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예수라는 게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성경 보면요, 분해 성경이라고 했어요. 원어, 스트롱 코드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셔야 돼. 한글 성경도 뭐냐면 같은 낱말마다 전부 다 코드 낱말을 다 부여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단어 필요하다 하면은 코드나 한번 찾아가면 다 보게끔 돼 있어. 원어 몰라도.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낱말 사전이에요. 낱말 사전. 우리나라 국어 사전하고 똑같은 거야. 자, 예수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와. 히브리어 뭐에서?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많이 알잖아요. 모세 때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뜻글자로는 여호수아요. 소리 글자 헬라어로는 예수야. 예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가서 한번 제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4장 8절에 보면 이래. 앞뒤 문맥 다 거절하 이래.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 아니하였으라 해놓고서 여호수아에다가 이렇게 주석 안달지 생각 보면 1번 해놨어요. 1번. 1번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 예수라고 밑에 주석돼 있어. 그냥 맹성경에도. 그러니까 원래가 거기다가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광야 시대 때 얘기하려니까 예수님은 그 후에 한 1500년 전 후에 오셨는데 여기다 할 수 없으니까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뭐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해답 찾을 데가 없어. 여호수아라는 뜻을 알아야 돼. 그럼 여호수아가 뭐냐면은요, 두 낱말이 붙은 거야.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 아멘? 여호와가 뭐예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부 아버지께서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 예수예요. 이걸 믿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겠는 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이게 예수의 실체를 알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5장 자 39절입니다. 39절에 43절인데 39절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해놓고서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았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대.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착각을 엄청 많이 해. 아버지가 나는 아들로 알고 있어. 그러는 순간에 그분 구원해서 문제 생겨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그럼 아들이 있으면 씨, 그 장길자가 맞게 그럼? 그 엄마게? 자기가 그러잖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나님 교회 장길자 씨가. 갑자기 장길자 씨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 엄마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소리예요. 제 말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몇 분이요? 한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66권처럼 거기 같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만 딱 봐버리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셔터마우스 바로 다 지켜버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부 아버지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 만들라고,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만들라고 예정만 하셨대. 하나님은 계획만 하세요. 성부는, 성자는 이 예정표 따라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실행을 하셔. 실행. 아멘. 아멘. 계획표대로 실행하고 오신 거고, 이 실행한 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는 마음에다 성령의 인치심 한다 이래버려. 성령 인 딱 치여. 그래가지고 내 새끼라고 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보증수표 딱 찍어준다고 해버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와있어.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시간표 따라 와서 실행하시고, 성령은 뭐 하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빈두장만 갖고 다녀. 빈두장 갖고 다니다가 인주 색깔이 뭐야? 빨간. 예수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믿는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이 사람 가슴팍에다 딱 찍어줘.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이게 바로요, 영혼구원 받는 거. 믿는 순간에 벌어지는 거야. 앞으로 나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분들은 영원히 구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십일조하고 뭐 교회 지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로 이 땅에 뭐로 오셔. 그냥 위에서 위에서 이러시면 되지. 야, 니네들 잘하지. 콜 올라오지. 뭘 하나님 오셔가지고 피를 주나 이거했어요. 하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피를 흘려서 가지고 물과 피를 흘릴 때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주님 오셔가 피를 안 흘렸으면 뭔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는 끝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피조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보면은 내가 말씀을 받은 자를 너희 신이라 하였거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뭐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같은 신 만들려고 하는 거야. 신을 만들려면 하나님 같은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 피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피가, 내가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요, 아담의 피에서, 이 저주의 피에서 하나님의 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 우리가 아버지하고 그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냐고, 아직 천국 안 가요. 천국은 천국인데 낙원 들어가는 거야. 거기 부활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요. 안식하고 있다가 뭐 천국 가서 뭐 보고 왔더니 뭐 어찌됐죠, 입신해서 보고 왔더니 다,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 딱 이게 있어요. 고린전서 15장 18절에서는 천국 간 사람 뭐를 한마디밖에 안 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래버려. 그래서 싸다마수 딱 해버려. 더 이상 말 안 해요. 내가 보고 온 어찌어쩌고. 저를 안 믿는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신약시대는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낙원으로 이끌어드리는 거야. 이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를 믿는 종교요? 피. 왜냐면 이게 근데 그 피가 예수 피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는 엉뚱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면 그게 믿어져. 이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선물이다 이래버려. 선물. 아멘. 선물이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행위라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 성격이야. 그러면 봐봐요. 뇌물 주면은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는 거예요. 행위로 하려고 하면은 9절에서 그래. 8절에서는, 2장 8절에서는 에베소서 선물이다 해놓고 이래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왜 선물이라고 했느냐. 네가 행위를 했다고 자랑할까봐 이래버려. 아멘? 자랑, 행위를 했다고 할까봐 선물이라고 한다고 해버려요. 이러는 거요. 내가 뭐를 하나님께서 바쳐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은 뇌물로 보는 거야. 뇌물로.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안 좋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보여줬어. 첫 사건에 보여줬어. 우편강도. 누가 보고 23장 42절에서 43절 보면 이래요. 우편강도한테. 우편강도가 이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43절에서 뭐라 하게? 아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 아멘. 이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 한 거 있어? 개뿔? 한마디만 한 거예요. 주 예수여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인지 믿었단 소리야. 아멘. 아직 뭐는 안 흘렸는데, 피도 안 흘렸어. 근데 뭐를 믿었냐면은 메시아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우편강도를 처음 낙원 천국 2호 입성자를 그저 딛고 간 거예요. 왜?
헛소리들 할까봐 이 마지막 시대에 유튜브에서 헛소리들 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줬어.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더라고. 그거는 특수구원이래. 무슨 얼어죽고 구원이 특수가 어딨어. 일반이 어딨고.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빈부격차도 없고. 구원은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목회자들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상급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상급 바라보고. 그러니까 상급은 뭘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이거는 혼의 구원이다 그래. 영의, 그게 영혼을 퉁쳐가지고 하는 이게 머리 아픈 거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 이렇게 해야 돼.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피로 천국만 인도하는 거. 이건 똑같아. 근데 혼의 구원은 행위로 하는 거. 이렇게 와서 돈 얘기 한번 해야지.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가요, 이래봬도 사꾼 목사야. 그 사꾼 목사라고 해도 이 복도도 안 주더라고. 자, 근데 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위로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은 뭐 할 때 필요한 거냐면은,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부활할 때 부활한 몸이 예수님 몸에도 가까워지는 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천국에 가가지고 영생터로 가는데 이 찰나가 영혼을 결정해버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 몇 년 안 남았어요. 요 안에 부지런히. 근데요 요 안에 주님 오시기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믿고 안 온다고 해서 안 믿는 거는 시아무 종말론이라고. 그건 구원이 없어요.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때 오시는 걸로 뭐하고 보는 거야. 일단 믿고서 가는 거요. 믿고 가. 손해볼 거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구원의 소식을 꼭 보시고 그 제 242번 동영상 보면요 모든 종말론이라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계통이 아주 오해한데 종말론들이 잘못돼가지고 아주 지금 머리 아픈 사건을 전부 다 제가 까발려놓고 영혼 사냥꾼이라고 또 있어요. 앞으로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 오셨냐? 마지막 시대 재림 소식을 전하게 붙들려 온 거예요. 제가 붙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 많이 이렇게 불러 오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오셨냐? 기존의 목사님 가지고는 제가 또 이런 말하면 우리 또 목사님들 기분 엄청 나빠하실 거야. 근데 사실이니까 말씀드려야 돼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는 교단 교리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재림 가지고. 왜 그러냐면 교단 교리가 십자가 사건은 똑같아. 우리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뭐 장로교나 또 뭐 있어. 기타 등등. 이건 다 똑같아. 왜냐면은 교단 교리가 왜 필요하느냐. 필요했어. 청도들을 보호하려고. 이단 세력한테 안 뺏기려고 했는데 십자가 복음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재림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복음마다 교단마다 달라, 교파마다 달라, 교회마다 달라, 목사님마다 달라, 서로 다 달라 한데 정답은 몇 갠데? 정답이 몇 갠데요? 하나예요. 한 개. 만약에 정답이요 두 개도 진리가 아니야. 반 개도 진리가 아니야. 정답이 무조건 100%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요. 101%도 가짜야. 99%도 99.9%도 가짜고 100%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기존의 교단 교리로는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제가 또 스타일이 약간 약장사 스타일 같지 않아요? 기지요. 목사님.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구약 신약 조제 잘해가지고 약 갖다 데려드리잖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수야. 그죠? 결국에는 능력 받으려면 다 또 말씀도 믿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 제가 무슨 장사했어? 육적인? 술장사. 지금은 영적인? 그러니까 술장사를 좀 잘했나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요 장사하게 저를 부르신 것 같아. 제 자랑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영웅구원은 예수 피는요 이 시간에 만약에 이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피를 제가 구원시켰다고 할 때 아멘만 하면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의 역사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는요, 이게 있어.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 근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가 막힌 말들이야. 우리가 뭐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리자는데 이게 얼마나 이성적으로 기막힌 거예요. 원래요 사기꾼들 말들이 기막혀 안 막혀? 그래 알아서 그렇죠. 아이 자꾸 그러지 마. 저도 이씨야. 나도 좀 그 조심해. 봐봐요 이장님도 이씨 전준이씨 이만희도 전준이씨 그리고 원래 계룡산에 유명한 이단 교주가 있어. 이리자라고. 그분도 이씨. 저도 이복이요. 그래서 저도 조심 많이 하고 있어. 자, 오늘. 걔들은 환장. 자기네들 안 오면 나만 보면 불쌍해 죽겠대. 자, 이게 동영상 그게 전국으로 다 나가니까. 아, 다시. 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셔가지고 제 좀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은요. 지워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꼭 구원은 따놓은 당상 과거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대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충성봉사하셔가지고 이제 상급 쌓는데 모든 걸 다 바치시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